복수 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요. 디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스. 이거 예전에 했던 모델이에요. 베이스에서 했던 게 아니고 이제 일렉기타에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뉴튜브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었죠. 뭐 승태 씨는 뭐 일렉을 당연히 안 보셨겠지만 그때 저희가 한줄병 뉴자식 상팔자, 네, 뉴자식 상팔자, 뉴튜브가 일본의 새로운 세상, 그래서 8.5, 9.0 이렇게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가격은 할인가 기준 30만원대 초반, 비슷해요 가격은. 지금 이게 일렉, 그리고 키보드, 베이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앰프가 세 종류로 이렇게 나옵니다. 키보드, 어쿠스틱, 베이스 중에서 오늘 저희가 베이스 앰프를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자, 이 뉴튜브라는 게 뭔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뉴튜브는 새로운 진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르그와 노리타케 이트론 코퍼레이션의 공동 개발로 탄생한 새로운 진공관. 기존 진공관과 마찬가지로 양극 그리드 필라멘트 구조를 가지며 완전한 삼극관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조그매요. 이는 진공관의 특징인 따뜻한 배음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존 진공관과 비교해서 전력 효율성, 소형화 뭐 요런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뉴튜브입니다. 뉴튜브 약간 유튜브 시대에 뉴튜브까지 네, 뭔가 약간 새로운 튜브 네, 새로운 튜브들이 이게 뭔가 세상에 자꾸 속속 나오고 있네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시대에 뉴튜브를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거? 네, 말장난이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뉴튜브는 하여튼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작은 앰프에서 그 진공관의 사운드를 느끼면서 출력까지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33만원이고요 VX50BA50W 모델입니다. 자, 볼게요. 50W의 높은 출력을 보여주고요. 4kg의 작고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는 8인치네요. 스피커 8인치고 크기가 354, 208, 313 이 정도 크기니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4.5kg. 자, 그러면 바로 노브 구성 살펴볼게요. 자, 이 위쪽에 게인 있고요. 베이스, 로우 미들, 하이 미들, 트레블에 4밴드 이퀄라이저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스터, 그리고 컴프와 드라이브를 각각 켜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옥스인, 헤드폰 단자, 인풋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컴프와 드라이브를 끈 상태에서 기본만 들어볼게요. 출력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게인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찌그려 틀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풀 게인에다가 놓고 드라이브를 딱 놓으면은 상당히 많이 찌그러지고 마스터 조정해 갖고 이렇게 감색의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오우, 세다. 반반 놓고 쓰면 딱 하기 좋겠네. 자, 올려볼게요. 베이스요. 오우, 야. 좋네요. 확실히 고출력의 그 장점이 이런 데서 보입니다. 로우 미들, 하이 미들. 자, 꽁꽁거리는 소리. 트래블. 이큐 구성 좋네요. 자, 베이스와 트래블 올리고 미들 살짝 빼는 구성 가져가 볼게요. 자, 이번엔 미들을 올리는 구성. 컴프 올려볼게요. 오호.
그냥 다 켜볼게요. 네, 상당히 그 진짜 작은 똘똘이 사이즈인데 이런 사운드 쏟아져 나오는 게 상당히 반갑죠. 트래블 질감 좋은데요? 네, 충분히 그 소규모 공연장에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출력과 요새 뭐 그걸 퀄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개인 방송이나 그런 거 영상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그때도 그냥 소소하게 할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복스의 베이스 앰프 VX50BA 네. 뉴튜브? 네, 뉴튜브가 장착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생체 칩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 뉴튜브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 방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이 정도면은 진짜 사운드 메이킹하기 충분할 것 같은 그런 앰프였고요. 저는 이제 기초 체력이 확실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똘똘이 사이즈의 진공관 사운드를 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물론 이제 큰 피지컬에서 오는 그런 어떤 뭐 압도적인 출력이라든가 그런 사운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한된 피지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뽑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튜브는 득세했고 뉴튜브도 곧 득세하겠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또 유튜브 드립으로 오늘 다 끝났네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유튜브 쓰시고요. 네, 네. 유튜브도 곧 유튜브처럼 득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폭스의 이 진공관 앰프 중에 일렉 말고 베이스 모델이고요. 다음번에 또 키보드 모델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은 또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기타면서 해야 되겠지? 네, 뭐 또 빈칸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점수. 네. 30만원, 30만원. 네, 점수 몇 대면? 8585. 네, 같은 생각이었네요. 자, 오늘 이렇게 복스의 유튜브 진공관 앰프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악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예.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